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. 이게 되지? 네. 뷰를 세 개를 만들 거야. 파일. 자꾸 이거 웹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. 네. 뭐라고 해야 되겠어? 이거겠지? 만들어. 여기까지 오케이? 네. 그 다음에 마진이잖아, 그치? 네. 라운디드가 먼저 알겠지? 이렇게 됐잖아, 그치? 근데 이 호버가 없어. 호버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? 네. 호버해서 비지 블루 500 하면 될 것 같아, 안 될 것 같아? 안 된단 말이야. 네. 보이니? 비지 레드 500 is not valid tailwind. 네. 오케이? 네. 왜 없겠어? 이건 뭐 앱은 원래 호버가 없잖아. 그렇죠. 여기 보면은 VS 코드에 organize input 보여? 이게 뭔지 알겠어? Ctrl Shift P. 왜 안 되냐? 알트 시프트 알파벳. 오. 야, 좋다. 야, 이게 있네. 보이니? 알트 시프트 알파벳도 안 쓰는 거 정리해 주는 거야. 요건 안 되네. 자동으로 흘러가는 거. 안 쓰는 거 있잖아. 네. 안 쓰는 거 자동 정리하는 거. 좋은데? 블록이나. 아, 안 돼, 안 돼. 알트 시프트 알파벳. 깔끔한데? 그러면 한번 해보자. 여기까지는 솔직히 쉽잖아. 여기서 엔터를 딱 치면 자동으로 가져가지네. 좋다, 그치? 아, 네. 보자. 어, 왜 안 되냐? 이럴 때는 React
네이티브 버튼 이렇게 검색을 해봐. 그러면 여기에 나와. 보이니? 이렇게 쓰는 거네.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 써야 돼? 됐지? 나또왜 지금 또 징징거려? 온프레스가 있어야 돼. 온프레스.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온프레스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써야 돼. 이런 거본적 있지? 네. 이 함수. 근데 요걸 줄인 표현이 바로 뭐라고? 이거야. 네. 여기다가 뭔지 알겠어? 네. 이거 클릭하면 어떻게 되겠어? F12 눌러서 어디 봐야 돼? 컨솔 보고 보여? 나오는 네. 거? 또 누르면 나와. 여기 있어서 콘솔을 볼 수 있을라나? 볼수 있을 것 같고. 오, 야 미쳤다. 쇼 에뮬레이터 인스펙터 아닌가?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? 디버그 리모컨. 나온다. 미쳤네. 보이니? 아, 저기서 나오는 거. 하여튼 뭐, 잠깐 우리 너무 이게 너무 장황하다. 난 요거 테일인들 좀 뽑을게. 네. 버튼을 못 꾸미네. 버튼을 못 꾸며. 리액트 네이티브 버튼. 자, 이렇게 검색하면 돼. 이게 되니? 네. 버튼은 아예 못 꾸미는 거나 프레서블이란 걸 써야 되네. 버튼은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고 프레서블 디자인이 없는 거야. 여기다가는 스타일을 쓸수 있어. 무슨 말 되겠지? 네. 근데 일단 우리는 이렇게 하진 않고 여튼 여기까지는 있다.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? 이제 1 시작.